재생버튼을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팟베스트의 쥬라기 월드? 쥬라기 월드였나? 쥬라기 공원이었나? 쥬라기 월드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쥬라기 월드 애프터메스였다고 제목을 기억은 하는데 영상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말끔하게 VR 게임이고요. 평이 나쁘지는 않은 편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본적으로 VR 게임들은 별을 좀 적게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3.8점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게임을 왜 약간 보더랜드 같이 생겼다? 제가 이 게임을 왜 시작을 하려고 생각을 했냐면은 그 VR 게임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수요가 엄청 없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공급은 좀 있는 편이거든요. 문제는 수요가 없다 보니까 가격이 좀 잘 내려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웬만히 고퀄리티인 VR 게임이 아니고서야 그 VR로 플레이할 만한 가치를 증명할 수가 없다, 경험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로 해서 사실상 VR 게임으로다가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VR 게임이라고 손에 꼽으라면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 VR 게임 업계의 상태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를 VR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는 PSN 플러스에서 50% 세일을 하길래 샀는데 옛날부터 노리고 있던 게임이었어요. VR 게임 웬만한 건 전부 다 위시리스트에 가지고 있거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VR 시장이 워낙 좁다 보니까 적게 안 돼요. 그 할인을 잘 안 해줘요. 그래서 얘가 반값 할인해갖고 15,000원 정도에 샀는데 그거를 이거를 처음으로 플레이를 해보면서 제가 또 VR 게임 1회차 실행 중에 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밌게 즐겨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는 그 스탠딩 모드 일어서 있는 상태고요. 걸을 수는 없고요. 이게 게임이 자세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보면 아마 자세 얘기를 많이 하는 거 보면 아마 저거일 것 같습니다. 그 턴 웅크리기 이동 중 클릭하여 질주. 이게 질주야? 이 돌리는 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자막 켜고요. 편안함 설정. 방향은 손. 머리로 해야 되지 않을까? 가속, 방향, 폭격. 폭격이 뭘까? 요즘 게임들은 참 한글화를 되게 희한하게 해요. 폭격이 뭘까? 폭격. 익스플로전. 아니면 바이올런스. 둘 중 하나일 것 같거든요? 켜는 게 낫지 않을까? 어? 방향은 머리고. 아, 근데 머리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볼 수 있는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플스2, VR2는 유선이기 때문에. 턴을 신입의 스텝? 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빠르게. 난 부드럽기가 좋더라. 보통 이거 되게 VR 게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돌리는 거를 잘 해줘야지 게임 플레이 할 때 전혀 저게 아니에요. 어렵지가 않아요. 움직임 핸드는 왼쪽이고 자주 쓰는 핸드는 오른쪽이다. 움직임을 머리로 해야 되나? 아날로그 속도. 방향이 8방향. 이 정도면 됐을 것 같아요. 본 게임 빨리 플레이하고 싶으니까 본 게임을 해보죠. 소리를 약간 줄이겠습니다. 요건가? 왜냐면은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예! 떨려. 됐다. 언어 한국어. 좌석 모드 있는 거 보면 좌석으로도 플레이, 앉아서 플레이 할 수도 있나 보네요. 그 정도로 격렬한 게임은 아닌가 봐. 시작.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그 쥬라기 월드 시점에서 1년 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잡는 거 되나? 안 되네? 씨. 뭐 그렇게까지 대단한 게임 아닌가 봐. 누르기. Hello? Hello? Hey, Sam. It's
자막에 배경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형님, 못 봤는데. 그래픽이 되게 보더랜드 VR 있나? 그리고 보더랜드라기보다는 워킹데드 같은 느낌. 앉아 있어도 되나? 후. 끔찍하다. 바디캠을 뒀대요. 어디 보자. 이건가? 아, 집에 집어지네. 아, 손잡이. 아, 그러니까 문을 열 수 있는 손잡이를 찾으라 이거죠. 이거구나. 요거를 여기다가 오픈해야지. 어? Okay, Sam. We'll be descending low over the NMS center and landing at the north dock. Should be minimal surf. 뭐 여기서 뛰는 일이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아, 눈. 주라기월드에서 1년 전이면은 시기상으로는 2014년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고, 지금 주인공이 누군지, 선역인지 악역인지 그런 것조차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뭐? 뭐 나도 같이 봐. 어이? 어, 왔다. 어이쿠. 아니 이거네? 나 뭐 어떻게 해야 돼? 패러슈트 어디 있는데? 패러슈트 여기 있다. 으이 쉣! 오! 불이! 여기서 뛰라고? 제정신인가? 애초에 프테라노돈이 돌아다니는 시점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슬라 누블라에 온다는 게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뭐 영화에서 맨날 그러니까. 뭐 누가 날 부르는, 누가 날 부르는데? 아, 난가? 아, 내 목소리인가? 어? 아닌데? 나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열리나? 안 열리는 거. 뭐, 나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데? 아직 움직이는 타이밍이 아닌가? 으! 야, 이거 그래픽 리얼했으면 진짜 무서웠겠다. 오 마이 미얀마. 아이고, 저런. 오. 아이고. 문을 열어주네요. 허허허. 오, 잠깐, 잠깐, 잠깐. 움직이면 안 돼. 움직이면 안 돼. 주라기 공원에서는 티라노는 안 움직이면 안 봐요. 못 봐요. 그런 불문율이 있어요. 어? 무슨 소리지? 아, 이 게임 VR 게임 치곤 용량이 좀 적다 싶었는데, 만화풍 그래픽이다 보니까 확실히 느낌이 좀 그랬네요. 만약에 실사 느낌이었으면 진짜 여기서 지렸을 것 같은데. 지려? 잠시만. 아, 왜 초점이 안 맞냐 이렇게.
오케이. 뭐 이제 중요한 일은 끝난 것 같아요. 나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열렸다. NMS. 뭐 화석 연구 센터인가 보죠? 웅크리기. 뭐 여타 VR 게임들하고 비슷한 조작감이랄까? 근데 저는 이 게임이 사실 뭔지 잘 모르거든요. 이게 뭐 액션 게임인가 어드벤처 게임인가? 공포 게임이라기에는 이제 공룡이라는 소재가 주는 뭐 스릴 이런 거겠고. 저거 봐라. 무슨 무슨 사우루스다. 아무튼 여기가 크리에이션 랩 레지던스. 그 나는 누구고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아무것도 지금 알고 있지 않은 상태라서 잠깐만요. 이거 뭐 미션 목적도 안 가르쳐주고 뭐난 어떻게 해야 되나? 순송 트랜스포트 이건 잠겼겠죠? 당연히. 콤프소나투스. 주라기 공원 2에 나왔던 맨 처음에도 나왔고 중간에도 가끔 나왔던 친구죠. 반응이 없다. 시체인 것 같다. 달리기가 있었는데 지금 달리기가 안 되네요. 이상하게. 작전실. 깜짝이야, 씨. 이거 잠겨 있어서 안 열릴 거고. 이건 손을 대야 되는데 내 손에 열릴 리가 없죠? 둠 같았으면 막 누구 손을 가져와라 그랬을 것 같은데. 이 게임은 그 정도로 사악한 게임은 아니니까. 크리에이션 랩스. 여기는 공룡 만드는 곳인 것 같고. 나머지는 뭐 무너져 갖고 잘안 보이는데. 왜 뛰기 안 되냐 지금? 답답하네. 제가 여기서 왔었죠? 여기서 들어왔었는데 지금 여기가 잠겼네요. 그러면은 지금 다 잠긴 곳 중에 딱 하나 열려있는 길이 있었으니까 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곳. 옆. 오, 하프라이프 같아. 나 하프라이프 1 VR 해보고 싶어. 아, 일단 공룡 소리만 들리면 불안하다잉? 그죠? 총게임인가? 이거? 어이씨. 야, 생각보다 느낌이 이상한데? 역시, 주라기 공원이라는 그 소재에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뭐 추억도 있고, 희노애락이 있고, 저 정도 크기면 100% 랩터인데. 나 무기가 없는데 어떡하라고? 무기라도 주든가. 하이 볼티지? 하이 볼티지? 아이씨. 망했다. 위로 올라갔나 보네요. 야, 희한하다. 그래픽이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은근히 무서워. 역시 공룡이란 대단해. 공룡 최고야. 아, 여기 뭐가 있네요? 이걸 땡기면 문이 열릴 거. 어딘가에 문이 열리겠죠? 오치. 오케이. 그러면 열려진 게 레지던스는 환풍구로 하면 되고 여기 오퍼레이션 열렸으니까 이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동문이 아니야? 오케이, 1챕터 끝. 보자. 내가 왜 보이는데? 아, 바디캠 달았지. 움직임이 상당히 부드러워서 좋아요. VR 같은 경우는 시선 처리가 되게 안돼 있는 게임이 많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멀미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아날로그 스틱 기울이는 속도에 반응하는 게임조차 별로 없을 정도로. 전기실, 전기실. 딱 봐도 전기실이네. 하지만 문이 잠겼다. 비밀번호가 필요하다. 1967? 196. 마스라니의 생일이래요? 19월 67일이 생일이야? 오케이, 여기서 전기를 올릴 수가 있는데 올려도 되겠지? 잠깐, 나 앉아있는 거야? 서있는 거야? 이게 서있는 거야? 희망이 보여? 그래도 돼? 나가 공룡 같는데? 응. 어, 보인다. 여기가 NMS 센터라는 곳이고, D랑 E가 E라는 곳. 근데 저쪽은 잊어버리래요? 잠깐만, 지금 움직일 때 터널링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 이게 오히려 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야 되겠습니다. 진짜 비네트 있나? 아닌데, 비네트가, 이게 비네트인가? 비네트? 폭력이 뭘까? 폭력. 폭력이면 바이올런스겠는데. 아, 이거 터널링이 안 없어진다. 잠깐만요. 옵션, 편안함 설정, 폭격이 뭔지 모르겠지만 켜요. 가속이 뭔지 모르겠지만 몰라요. 비네트, 움직임 세기, 질주 세기, 이게 뭔지 모르겠단 말이지. 한글 알아? 참, 씨. VR 게임 중에 특히 이렇게 한글화 이상한 것들 많이 있어요. 한글화까지 하긴 비용이 좀 그랬나 보죠. 전기실로 가서 수송이라는 걸 작동시켜요. 전기실로 가서 수송이라는 걸 작동시켜요. 왜 쿵쿵대는데? 이거죠? 내린다? 나 그럼 어떡해? 다시 돌아와. 아, 뛸 때 쿵덕쿵덕 되네, 씨. 달릴 때 그거 있나봐요. 이건가? 아니, 장갑을 끼고 있는데 지문이 인식이 되네. 손목에 끼우세요. 오케이. 괜찮네. 아, 진짜 이 게임 그래픽만 카툰식 아니었으면 하프라이프 알릭스하고 비슷했을 것 같은데? 달리는 거 게이지 여기다 낄 순 없나? 나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작전실 나가기 여기로. 자, 총을 주세요. 이 친구들은 최근에, 아니 그러니까 최근이라고 해도 주라기 월드가 완공되기 몇 년 전에 이미 이곳에 와서 뭔가를 했다가 사고가 나갔고 도망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남아있는 데이터들을 구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닐까. 구하기 위해서 온 건지 아니면은 훔치기 위해서 온 건지 모르겠지만. 아씨, 공룡 발톱 자국 있네. 고잉.
전원들 때문에. 옆으로 먼저 갈까요? 앞으로 먼저 갈까요? 옆으로 먼저 갑시다. 원래 주변 정리부터 하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옆으로 열어야 되냐? 어! 아무것도 없다. 짠! 자, 여기 보시면은 레버가 있는데, 아이씨, 레버를 돌리면 뭐? 저게 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으! 잠금. 열렸다! 그 틈에 뛰라고? 그래? 맞아? 이씨. 나봐. 다시 돌려. 이쪽이 아닌가? 이쪽인가? 아니, 열려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쵸, 열려 있죠? 어, 나와라! 주먹으로 싸운다. 그래, 길이 있긴 있죠. 이 게임 플레이 시간 참 얼마나 될까 모르겠네. 제가 최근에 플레이했던 어떤 한 VR 게임은 생각보다 플레이 타임이 길어갖고 놀랐는데, 그 게임은 퍼즐 게임이라 본인이 못 풀면은 의미가 없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은 과연 어느 정도 플레이 타임을 기대를 할 수 있을지, 무기 타임이 아무것도 없냐. 안녕하세요. 여기도 아무것도 없겠지? 열어봐야 의미가 없죠? 옌당. 얘도. 나 뭐 이렇게 단체로 다 쓰러 갔냐? 가방. 하프라이프 알렉스가 대단한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경이 있으면 가방도 들 수 있고 모자도 쓸 수 있고 뭐 그런 게임이었죠. VR 업계에선 굉장히 시대를 잘못하고 난 게임이에요. 좀 늦게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나오는 바람에 VR 게임의 기준이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화장실이네요. 거울은 다 깨져 있고, 휴지, 뭐 알릭스 같은 이거 휴지 빙해요. 붕. 관리소 도달. 아, 여기구나. 여기 봐줘? 일로 가도 돼? 여긴 뭔데? 뭐 숨겨진 아이템 이런 거라도. 아, 여기도 문이 있구나. 일로 가지 뭐. 여기서 셋 중에 셋 다 비어있으면 진짜 죽여버린다. 아이씨! 이거 왜 만들어 놓은 거야? 분위기 아슬아슬하네요. 이건 뭐지? 세계 시간인가? 여기 뭐 있다. 그냥 가도 되겠지? 저 정도 크기 공룡이야, 뭐. 어, 저기 있네요. 어흥! 나왔다! 아, 잡는 건 안 되네? 어? 얘 왜 이래? 일로 와. 가냐? 나중에 제가 저희를 도와줄 거예요, 아마. 처음으로 만나는 공룡이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 가까이서 보는 거에서는. 그래, 그러니까 인도미누스가 있다고 여기에? 왠지 좀
본격적으로 피와 적과 꿀이 흐르는 게임이 되려면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이거 돌릴 때 이 표시요. 이거 아마 소리가 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공룡한테 쫓길 때 이런 게 좀 뭐 퍼즐을 방해하는 요소 같은 거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영. 서플라이 룸. 내 잘못 아니지? 여기는 뭐 하는 데죠? 뭐 사무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주인공 키 엄청 작네. 여기도 뭔가 있을 것이다. 없겠지. 여기는 손바닥이 아니고요. 레인저 스테이션 관리소. 관리소면 총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어? 불어 비밀번호. 이것도 67인가? 어? 불이 아예 안 들어오네. 나 보이니? 너 포탈 터렛같이 생겼다. 안 열리고요. 그럼 이쪽으로 가야 되겠지. 왜 분위기가 바뀌어? 어우, 이거는 진짜 하프라이프 느낌 난다. 하프라이프 하고 싶다, 갑자기. 여긴 어디? 봐, 또 있지? 또 아무것도 없다니깐? 봐라이. 잘 봐.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아이고, 열어요. 없지? 다 죽여볼랑. 레인저 스테이션. 레인저니까 최소한 적을 제압하는 장치는 있을 것이다. 응? 아주 좋아요. 레인저! 난 이제 레인저가 된다. 어? 레인저잖아. 무기가 있겠지, 무기가. 우리는 무기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무기 없이 이 섬을 돌아다닌다는 거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으네요. 뭐? 혼자 뭐 봤어? 북쪽 자재창 고. 이걸 누르면 이게 열리는데, 이게 열리는 순간 뭐가 나올 거란 말이지? 안 나오나요? 안 나오네요. 돌아가는 길에 뭔가가 나오... 아니, 왜 뭔가가 나오는 걸 기다리는 거지? 뭔가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생각보다 분위기가 꽤 의심스럽네요. 적응이 안 돼. 날씨 말할 수 있는 게 키코인밖에 없냐? 이쪽이 목표인데 열리는 문이 있나 한번 봅시다.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워킹데드 만들었던 회사에서, 텔테일 게임즈에서 주라기 공원 게임을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게임 그래픽도 이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인칭으로 보면은 약간 보더랜드 느낌이 더 많이 나는 것 같네요. 보더랜드, 기왕 보더랜드니까 총 같은 거 주면 안 되냐? 나 보더랜드 VR 나오면 재밌을 것 같은데. 있나? 왜? 오! 아, 이 로커가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숨는 거였구나!
아니 나는 아이템이 들어있는 건 줄 알았지. 숨는 거였어? 내가 어떻게 하냐, 네가 알지. 이걸 어떻게 앞으로 가? 제정신인가? 여기로 가라는 얘기죠? 이거 문 닫아야 되는데? 여기로 가면 되겠다. 마이크에 반응하는 건 아니겠지? 이쪽으로 오는데요? 똑똑! 안 해주네? 해줄 줄 알았다, 솔직히. 이스터 에그 같은 건데. 잠입 게임인가? 오씨. 어? 너무 가까운 데 있는데? 저놈이 이쪽으로. 아,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휴! 살았다. 아. 와우! 랩터한테서 도망치는 게임인가 보네요. 개 지랄 같다. 총 없어? 세 마리가 있는데 오웬 씨, 오웬 쥐라기 월드에 나오는 그게 남 스타리오드잖아. 그럼 걔네들하고도 걔네들한테도 몰래 비밀스럽게 변종 랩터를 세 마리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왜 여기에 있냐 지금 궁금해하는 상황이다 이거죠. 장비 보관소 그래. 저런 걸 원하는 거야. 통신탑, 통신탑이네요? 통신탑. 그니까, 무기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무기!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것. 여기서 헤드크랩이. 아, 근데 이 게임이면 뭐가 나올 수도 있겠다. 콤피 같은 애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 역시 저기 뭔가 있군. 여기도 없겠군. 왜냐면 저기 있을 테니까. 진실은 언제나 하나. 진짜 아무데도 없냐? 총! 뭔디 이게? 뭔디 이게? 중력 장갑인가? 아니 무기를 달라고. 무기를 달라고. 지금 랩터들이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고. 내 말이. X버튼을 길게 눌러 원격 지원 기능을 이용하시. X버튼 조준하고 눌러서 원격 장치. 맞냐? 그럼 이것도 열 수 있다 이거지? 이걸로. 패턴을 관찰하고 배열을 따라하세요. 아, 나 못 봤는데? 못 봤어, 다시. 네. 퍼즐이 있구나. 오케이. 약간 적합한 하프라이프 알렉스 같은 느낌도 들고.
목표 분역에 첨두 신호가 울리면 사용하세요. 이렇게? 아! 조언행 어렵네, 씨. 문제 랩터 소리 들린다고! 그래, 저거 어떻게 할 거냐고, 저거. 간다! 버추얼 인터페이스! 간다! 파이어! 이런 게임이구나. 잘 알았다. 이 게임은 잠입 게임이다. 잘 알겠습니까? 이쪽이 아닌가 봐요. 이쪽인가 봐요. 근데 이쪽이 아닌데? 근데 잡히면 어떻게 될까? 그거 궁금하다.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일부러 보고 싶진 않은데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긴 하다. 이거 보이니? 가라. 가라! 재미없다. 그러면은 여기서 저걸 작동시킵시다. 그러면은 저 친구가 좀 멀리 가겠죠? 그렇지. 그때 요거를 써주시면 이거 열리는 소리가 들릴 텐데. 그러면 재빨리 피하고 일단 안에 숨읍시다. 뭔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아웃라츠도 VR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그러니까 이거 열 때 이렇게 그 표시가 뜨면 소리가 들린다는 뜻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게임이군. 네, 통신탑. 됐다. 휴. 힘들어, 씨. 아니, 멀미가 나는 건 아닌데 VR 게임은 되게 서서 하니까 서 있는 것도 힘들다잉. 네, 이거 켜도 되는 거예요? 난 정말 이 게임에 뭐가 숨었는지 알 수가 없다. 응. 이거? 다이얼을 돌려, 인터페이스를 지. 다이얼을 돌려? 이렇게 하는 거야? 됐다. 오! 재밌다. 보리달라고? 잠깐만요. 뭘 보내라고? 오디오 파일을 전송하라 그랬죠? 이거는 편지고 오디오 파일이고. 읽어볼까? 원거리 작동 범용 억세스. 이거 말하는 거, 이 기계 말하는 것 같아요. 이건 뭐지? 네트워크 진단 실행. 의미가 없다. 이걸 보내주라. 에이씨! 여기 있었네. 안테나가 배열이 안 돼 있군요. 내가? 이건가? 어. 나 이거 스파이더맨에서 본 것 같아.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돌려. 아니, 이쪽 바깥. 잠깐! 더 위로. 그 다음에 더 땡겨서 요래! 마 요래! 마 요래! 마 요래! 응. 내가 뭐 하고 있었는지 까먹었다. 메인 배열도 없대요. 넌 이 자리 없다고 막말하는구나. 나 지금 랩터랑 지금 죽음의
술래잡기를 하고 있는데, 그죠? 이걸로 뭔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물건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뭐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 누르는 느낌이 좋다. 이 누르는 느낌만큼은 하프라이프 알렉스보다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게임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또 너무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토 나오거든요. 농담 아니고 VR 게임이니까. 자, 여기까지만 플레이를 하고 접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을 어떻게 해드라? 마지막 지점이 어디야? 좋았어. 여기까지 플레이하겠습니다. 봐주셨던 분들께 감사드리고, 아마 엔딩 볼 때까지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생각보다 괜찮은 게임이라서.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